저거네요. 이 트레 사건 올베릭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어서 사이러스 걸 해야죠. 24레벨. 변혹에서의 수수께끼를 쏟던 사이러스. 우선 마도서의 해박한 선배 오데트를 만나기 위해 커리크리스트에 도착했는데. 지난 줄거리, 사이러스는 길을 떠났다. 학원의 서고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한 권의 책. 변혹에서 수수께끼로 가득 찬그 족적을 따라서. 이유도 없는 스캔들로 일자리를 포기하게 되었지만 변혹에서를 찾기 위해 오히려 기쁘게 여행을 시작한 사이러스. 저 스캔들은 이제 왕녀랑 야한 일을 하는 사이였다는 그런 스캔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옛날 선배이자 마더소에 대해 해박한 오데트라는 여성이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커리크레스트에 도착했는데. 고고가 여긴가? 선배다. 히사시부리다네, 오데ット 先輩. 今日は聞きたいことがあって来たんだ. 변호사에 대해 알고 있어? 私もそれほど詳しくはないが、 죽음에 관한 마법이 실려있다고 합니다. 네크로노미콘 死に関する魔法なんて。 같은 건가? 아, 자세히는 모른다고 해요, 오데트 선배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무리되면은 조사를 해준다고 해요. 실은 이 마을에 행방불명 사건이 다발하고 있거든.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네. 그동안 나는 변호계서를 조사해둘게. 오데트가 원래 하던 일을 제가 하고, 오데트는 변호계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저기 뒤에 길이 있네요? 나무판자로 가려져 있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여관 뒤쪽에 있는 것 하수구 있고, 이거겠군. 자, 하수도는 레벨 24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쪽에 세이브가 있네요? 이쪽이 보스 길인가 보죠? 놀랍군. 지하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니. 이미 죽은 건가? 난다って. 여기는 이제 돌멩이들이 다 사람의 피로 만든 거래요? 감옥에 갇혀있던 여성은 살아있다. 그녀를 구하는 게 먼저야. 何者だ? 누구냐? 살려둘 수 없다라고 하네요. 내 피도 뽑는다고 합니다. 오, 그렇게 세 보이진 않네. 혼자 나왔고. 해골 조종. 오, 뭐야? 저거 뭐죠? 아, 방금 못 읽었는데 뭐 약점이 안 통하는 그런 건가? 일단 보겠습니다. 조사 기도원 26,000. 얘도 훔칠 수가 없네? 수금도 안 될라나? 수금도 안 되네. 아, 괜히 데리고 왔네, 얘네들. 자, 석화강 들어갑니다. 자, 엘레판 화염. 맥스. 우와, 미쳤다. 엘레판 대뇌격. 오. 엘리판 유용하게 써먹네, 의외로. 기드온의 단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책은 설마 변옥에서? 이 책은 현대 언어로 번역돼 있어. 보안이 원본은 아닌 것 같군. 마법진에 관한 지식과 그 재료에 대하여. 그 이외의 정보는 최대한 생략되어 있다. 결정을 어디에 쓴지도 저래서 이해할 수가 없겠어. 하나는 이미 완성, 납품 완료. 아, 넘겨진 상자가 있는 것 같군. 행방불명 사건의 범인이 번역된 변호기서를 갖고 있었어. 어디서 번역된 건지 조사해보고 싶어. 종이는 섬세하고 고급품이야. 질 좋은 소나무 목재가 원료일 테지. 선명하고 붉은 장작은 새끼 사냥이 가족으로 무두질 한 거야. 이 양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은 그건 한정되어 있지. 스톤 가드야. 이리하여 사이러스는 커리크리스트를 뒤로 했다. 사건의 범인이 갖고 있던 한 권의 번역서. 그 재질로 재본된 마을을 알아낸 사이러스들. 그곳에 변호계서의 원본이 있을 것이다. 하이랜드 지방 스톤가드로 사이러스의 여행은 계속된다. 자, 사이러스는 이쪽에 이제 하니트가 있는 곳에 40레벨째네요. 굉장히 높은 레벨이네요. 다음 목표는 가장 낮은 게 22, 테리온이네요. 테리온한테 가죠.
노블코트라고 합니다. 아, 이곳이 노블코트네요. 자, 여기로 온 목적은 잠깐만요. 일단 둘러보고요.